이번 강의는 간단하게, 편하게, 재밌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하는 방식을 좀 여러분 생각하고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지금 보이는 사진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걸로 시작하고 싶으세요? 저는 플랜으로 만들고 싶어요. 얘가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근데 다른 부분도 보면 높이가 다를 뿐이지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 물체가 잘 보이는 뷰. 이 뷰죠. 이렇게 꺾인 거. 얘가 가장 잘 보이는 거고, 나머지 형태도 그냥 위치만 다를 뿐이 똑같기 때문에, 측면에서 보는 이 모양을 만들고, 쭉 길게 있어야 되고, 분할이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전 플랜이라고 딱 보고 생각했고요. 플랜을 만들 거예요. 탑뷰에. 플랜은, 이렇게 만들게요. 개수는 나중에 나눠줘도 되는데, 처음부터 나누고 가실 거면 개수를 이렇게 나누고 가면 되겠죠? 뷰에서 보면 몇개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80개가 넘어가요. 80개 정도 나눌게요. 에디테이블 폴리, 그리드를 보이지 않게 하고, 뒷면에 있는 엣지는 여기요. 살짝 한 번, 그다음에 또한번 있잖아요. 물론 그런 디테일은 여기서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위쪽으로는 쭉 올려줄게요. 기울기가 된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번에는 생각보다는 두배 정도 컸으면 좋겠는데, 폭이 예뻐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길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여기. 여기도 약간 남아 있어야 될것 같죠? 위에 스위프트 루프라는 명령을 사용해서 이쪽에는 생기지 않죠. 아랫면이 위로 이렇게 꺾여서 올라왔기 때문에 뒷면이잖아요. 뒤쪽에서 해줘야겠죠. 여기가 앞면이니까. 앞면이 꺾여 올라갔으니까. 스위프트 루프는 뒷면에선 안 돼요. 앞면에서만 돼요. 이제 됐네요. 엣지를 선택하고 이 옆면에 있는 엣지를 다 선택하는 거예요. 얘를 스플릿 할 거예요. 스플릿은 선택된 엣지를 가위로 자르는 것처럼 딱 잘라주는 거죠. 그러면 이 엣지 모서리를 들어 올렸을 때 이렇게 잘려있는 상태가 됩니다. 모서리에 있는 엣지를 선택한 다음에 아래 거는 여기는 붙어 있잖아요. 가운데만 들어 올릴 건데 FFD라는 걸 사용할 거예요. 프리폼 디포메이션. 그래서 FFD 3 곱하기 3이나 4 곱하기 4나 이렇게 해서 가운데 두 개를 들어 올리면 되겠네요. 컨트롤 포인트 가운데 두개 위로 올려줍니다. 비슷하죠? 에디테이블 폴리? 엣지를 보면 지금 가운데 있는 엣지는 다 선택되어 있는데 모양을 보면 옆으로는 수평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꺾여 있잖아요. 수평을 만들려면 스케일 명령을 사용하면 되죠. 현재는 엣지가 여러 개다 떨어져 있는 게 여러 개 선택되어 있잖아요. 엣지마다 각각의 가운데를 축으로 삼고 스케일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되겠죠. 양옆은 아래하고 직선이기 때문에 스냅을 걸어서 여기에 맞출게요. 그러면 딱 맞겠죠. 여기도 역시 스플릿 할 거예요. 왜냐면 여기가 두께가 있는데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저희도 스플릿해서 열어 놓을 거고, 쉘 명령을 줘서 바깥쪽으로 두께를 주면 이런 형태가 만들어지겠네요. 퍼스펙티브. F4번. 이렇게 가는 거죠. 미리 사람을 하나 숨겨놨는데, 사람을 보이게 하고, 이 사람 사이즈를 좀 줄여서, 저 뒤에다가 갖다 놓을게요. 이렇게 갖다 놓을게요. 박스 형태로 해놔서 그렇게 보였는데 아주 디테일한 3D 스캔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사람만 들어가면 굉장히 큰 구조물처럼 보이죠. 이쪽 구석에 놓겠습니다. 렌더링도 한번 해볼까요? V의 선을 이번엔 사용해 볼게요. 밑에 플랜을 하나 설치하고 퍼스펙티브 F4번. 앞에서 사용했던 값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퍼스펙티브를 이렇게 잡을게요. 플랜이 저쪽으로 좀더 가야겠네요. 바닥면이. 그리고 플랜에는 기능이 있죠. 렌더링 될때 스케일을 5배 크게 렌더링 할수 있어요. 이렇게 보이지만 렌더링 5배까지 커져서 렌더링 되는 거죠. V를 플랜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런 거고 Shift F 하면 렌더링 될 사이즈가 보이게 되겠죠. 이렇게 카메라를 하나 만들어 놓을게요. V-Ray 카메라. 카메라의 셔터 스피드는 280을 사용할게요. V-Ray 선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나머지 옵션은 화이트 밸런스만
화이트로 네, 이렇게 해놓을게요. 프론트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V-Ray Sun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죠. V-Ray Sky도 만들죠. 쪽에서 사람을 살짝 비치게끔 이렇게 해놓을게요. 선은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를 2.0으로 하고 푸른빛을 좀 만들기 위해서 오전을 1.0으로 할게요. 1.0이면 푸른빛을 만들어요. 다된것 같죠? 카메라에서 보고 렌더링 할게요. 이제 렌더링에서는 인바이런먼트 이펙트에 V-Ray 툰을 추가한 다음에 물체의 테두리를 아주 라인이 나오게끔 0.4 정도 해서 렌더링 걸게요. 저는 오버라이드로 한 색상으로 밝은 회색으로 렌더링 되게끔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상한 부분이 여기 있죠. 얘는 플랜하고 처음에 이 물체 만들 때 플랜을 만들었잖아요. 플랜에서 이렇게 가고 두께를 줄때 아래쪽으로 밀었기 때문에 이 플랜도 똑같은 위치에 있어서 그래요. 바닥면 플랜을. 그래서 플랜을 이 물체의 아랫면에 맞출게요. 그러면 이 두께가 제대로 보이겠죠? 렌더링을 다시 하면 예쁘게 나올 겁니다.